말씀은 나누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익히 너무나 많이 공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결론이 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깔끔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구절들을 한번 계속 한번 음미를 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 대기실에 켜놓은 그 TV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제작을 한 프로그램인데, 자기 외모에 극심한 콤플렉스를 가진 여자들을 매주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성형외과 의사, 또 양악수술하는 치과 의사, 뭐 여러 의사들, 수십 명의 의사들이 집도를 해서 그 여인을 자타공인하는 미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간의 의술이 이 정도인가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예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이 마치 그 페이스 오프, 얼굴을 이렇게 똑 떼어내갖고 다른 얼굴로 붙인 것처럼 그런 페이스 오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전의 얼굴을 싹 지워버리고 그 이전 사람의 얼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새로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매주 탄생시켜요. 그러니까 그거에 참여하려고 수많은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얼굴로 재탄생한 여인들은 말할 수 없는 자신감과 자긍심에 자신을 한껏 자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요. 괜히 일도 없는데 명동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사람 많은데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편적 인간 군상들이 상정해 놓은 그 미의 기준에 달아보아서 거기에 미달이 되었을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살다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자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자기 능력 과시와 자기 개발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하며 대단한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아주 좀 씁쓸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세상 풍조, 유행에 따른 미일 뿐이거든요. 불과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미인들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그때는 살도 좀 찌고, 눈도 좀 작고, 그런 여자가 미인이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의 미인도 같은 거 보세요. 그 어디 가서 그거를 미인이라고 내나요? 그때 미인이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그 우리 제자들이 무슨 뭐 그런 위대한 탄생이니 어디 이런 노래 경연대회 자꾸 나가서 제가 그걸 좀 보는데, 노래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걸 할아버지들한테 들려주면요. 할아버지들이 시끄럽다 그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에가 최고였거든요. 그때 R&B나 소울 음악을 갖다 들이대면 그거는 잘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잘하는 노래가 아닌데. 근데 그때 그걸 갖다가 오늘날 들려주면 이게 또 뭔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노래를 잘한다는 건또 뭐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세상 풍조에 계속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은 역사 속 아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상정하고 합의하고 정의한 그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남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한 인간들의 추구는 단지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 도덕성, 인간성, 선행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나요. 이 역사 속 아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뻥 뚫려 있는 공허를 무언가로든 메꾸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외로우면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는 풀어요. 근데 그 고독이라는 건 무엇으로도 메꿔지지가 않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독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쌓으며 자신의 외모를 가꿔요. 그도 저도 안 되면 육신의 힘을 써서라도 자기의 비교 상대 우위라는 그 자리를 점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이들이 모여서 무슨 폭력 집단을 결성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 온유, 뭐 선행. 여러분 그거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사실 비루한 겁니다. 그건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애들하고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에 가면요. 그 시골이라 그런지 꼭 논두렁 양아치들이 꼭 와요. 온몸에 손목, 발목만 빼놓고는 다 문신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대장 아저씨가 꼭 오는데, 그분도 여기저기 칼자국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60이 훨씬 넘은 분인데, 사우나에 앉아있으면, 그분이 앉아있으면 그 쫄따구들이 다 들어와갖고, 거기서 안 나가요. 이렇게 열중 좋다고. 그리고는 그 아저씨가 나가야 뭐 금목걸이도 한 두 냥은 되나 봐. 뭐 얼마나 무거운 거를 나가면 꼭 졸졸졸졸 쫓아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또 나 혼자 거기 그 사람들과. 나중에 그 아저씨 물어보더라고요. 형씨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아무 말 안 해. 그 다음 매주 만나는데 말을 안 시켜.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저씨는 진짜 어디 가서 1대1로 이렇게 나랑 붙어도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그거 괜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거기에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까지 그래야 되냐고요. 난 인간들의 그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러니까 안 무서워 해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스스로 강해지려는 시도, 스스로 자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 저질스러운 욕구로 자기의 공허를, 고민을, 고독을 메꾸려고 해요. 성경은 그걸 뭉뚱그려서 죄에 그래요. 그게 죄래요, 성경은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스스로를 열심히 가꾸고 단장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나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의 구원의 자격으로 삼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스스로 자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너스레를 떨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이 하나님께 드리는 치성, 최고의 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치 얼굴 뜯어고친 그 여자들처럼 당당한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부린 나를 이뻐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를 기뻐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성숙하게 가꾸고 왔으니까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왜곡된 신앙생활로 치성을 들이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취해낸 충만한 그 자존감과 비교 상대적 우월감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나중에 집도 팔아요. 가족도 없어요. 이단들은 그걸 잘 자극해주는 실력들이 있는 놈들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분에게서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담들의 처절한 몸부림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추측하지 말고 조작해내지 말고 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고. 혹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 대상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건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의 직접적인 하나님 사랑을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의 치사랑을 이웃을 향한 내리사랑으로 확인하라.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확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온 율법, 그러니까 온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둘이 정확하게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둘은 같은 거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에서 이 둘째가 듀테로스가 짝이란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샤네. 짝. 듀오 있죠? 듀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짝이야. 이 둘은 그냥 짝이야. 그리고 그와 같으니, 이거는 호모에서 나온 단어예요. 호모 잘 알죠? 호모.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은 정확히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짝으로 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예 하나님 사랑의 부분을 빼버리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사라졌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약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니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은 것 호모이오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손 치더라도 솔직히 하나님 사랑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사도들이 굳이 그걸 다 빼버렸을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요. 그걸 즉시 섬김,
드림으로 재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너희들이 드림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드리라 그랬니? 그 드리라는 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었어? 이 이야기 하잖아요. 유일한 유한의 인간들이 무한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섬김밖에 없어요. 그들의 상식 수준에서 섬김밖에 없어요. 몸이 부서져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사랑이라고 하죠? 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섬김의 도구는 당연히 우리에게 준 게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으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자신을 담금질해서 인간 중에 인간이 됨으로 해서 아주 이쁜 여자 중에 이쁜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들의 자기 구원 프로젝트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여자들이 이뻐지고 싶은 게 진짜 남편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자기를 보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위해서예요. 자기 섬김이라니까요. 그거 성경이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계명을 다시 풀어주실 때 하나님 사랑의 부분인 위에 다섯 계명은 아예 말씀도 안 했어요. 이건 니네 거 아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가르쳐줄게 그래놓고 육계명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넷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살인하지 마, 간염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걸 다 알아서 제대로 니들이 이해하고 흘려주면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러면 너희는 온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방식의 섬김의 사랑을요. 네가 어찌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재밌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저기 칼을 들고 뒤에서 쫓아오는데 안식일이라고 뛰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지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왜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부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왜 나를 대적해? 그런다니까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돌아서서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전에서요. 제물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그 죄사함을 원하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있죠. 그럼 제사장이 여기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율법은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죠? 여기서 이 제물을 여기다 놓고요. 요 사람들과 요 제물을 자기가 안수해서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는 요 죄를 여기다가 전가한 다음에 요걸로 하나님께 태워서 받으세요라고 드리는 게 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이런 제사 드리라 그랬어? 라고 이 마당에 가서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정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서요. 이리로 넘어가서 여기에 지성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이리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서서 같이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니들이 왜 나를 마주보고 있어? 라고 하고 왜 니들이 나를 대적해?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천간 지지라는 거 있죠. 그죠? 십간 십이지. 이게 갑을 병정 무기 겸신계 해가지고 10개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늘이라 그래요. 거기에 첫 번째가 갑입니다. 그리고
이 땅지, 12지, 여기 보세요. 열, 열둘이잖아요. 이게 자, 추, 뭐, 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12개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요 천간, 하늘의 요 10가지 기둥을 갖고 요 12인 짐승에 불과한 것들이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갖고 나중에 용으로 이게 대표가 되는데, 제가 용띠거든요. 그 용이 뭐냐면 요 나머지 11 짐승의 특징을 이렇게 모아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짐승의 대장. 그래서 성경에도 용이 나오는 거예요. 용 생각해 보세요. 돼지 코, 뱀 몸뚱아리, 쥐 꼬리, 닭 발, 뭐 호랑이 이빨, 이 다 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짐승에 불과한 이 아래 것들이 이 천 하늘의 이 열 계명이죠, 그죠? 열을 제대로 알아 열둘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둘이 되죠? 이게 열과 열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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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나서 나중에 다 만나면 60이죠. 그래서 40을 불혹이라 그러고 50을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러고 60을 환갑이라고 하는데 환갑이 뭐냐면 아 그들이 다시 그걸 깨달아 하늘이 됐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럼 환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갑상은요 늘 여기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이분이 일로 가서 이 환갑상을 제사상으로 받습니다. 잘들 몰라서 그렇지 환갑상을 차리는 제례 그 의식은요 제사상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땅에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하했던 거예요 이거요. 요즘은 뭐 오래오래 산다고 이 환갑을 축하하는 것도 이제 뭐 없어졌는데 그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당신은 진리를 알았군요. 그래서 땅에서 죽었군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죽으면 병풍 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병풍이 열폭 휘장을 똑같이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휘장은 언제 찢어지냐면 그 사람의 육신의 숨이 멎어야 찢어져요. 그 비밀, 무스테리오는 열린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뭔가를 갚으려는 의도에서 섬김으로 내놓아버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특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 거기에는 내 몸도 들어가 있다고 쳐요. 아무리 예뻐지고 아무리 성숙되어지고 아무리 훌륭하게 변화되어졌다고 쳐요. 그럼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분께 드려놓고 아니 내 걸 갖고 와서 드렸으니까 나를 이뻐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걸 갖고 와서 옆집 아저씨가 아, 내 걸 갖고 와서 나한테 이걸 드리면서 나 잘했죠? 이러면 너 미쳤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내 걸 갖고 왜 네가 생색을 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이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샴마임 그 물이 있는 거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 에레츠 이 땅의 것을 만들어 이 세상을 만들어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거야. 어떻게? 엘로힘으로 그래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 아래의 것은 그 하나님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이제 소멸될 것이죠. 멸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건 다 아래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그 아래 것은 필요 없는 거, 멸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멸해질 것을 갖다 드려놓고 이쁘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된대잖아요, 쟤도.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찐 소, 재물들 남겨갖고 왔는데 그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 아니냐? 그럼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
그걸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진리를 들으라 그랬잖아. 누가 너한테 그런 거 갖고 오래? 그럼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건데. 생각해보세요. 성전 안에 제단에서 드려지던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모형으로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하여 당신으로 드릴 그 재물을 그 번제단 위에 재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드리라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우리 보고 거기서 깨끗이 씻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늘의 물, 그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이 씻겨서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새 언약에 이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 물두멍을 준 거예요. 후자죠? 진설병, 내가 하늘의 떡, 그 만나, 말씀, 진리로 너희를 먹일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받아 먹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배고프니까 떡 좀 바쳐라 라고 준 겁니까? 성전의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려놓은 거지 니들이 나한테 갖다 바쳐야 할 것을 내가 이렇게 모형으로 준다라고 준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그것들, 그 차서 뒷땜이 된 그것들을 글로 적어준 게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럼 그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갖고 예배당에만 오면 뭘 그렇게 그냥 갖다가 바치려고들 하는지 말이죠. 몸뚱아리, 자기의 그 몸뚱아리까지 바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대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대적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섬김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왜? 이 천하가 바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생긴 거니까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당연히 귀하죠. 당신의 백성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백성이 이렇게 흘려주면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쏙 빼버리고 이웃사랑, 그 사랑, 그 아가페를 그렇게 전해줘. 내가 누군지, 내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전해줘. 그럼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엉뚱하게 네 것으로 나한테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갖다 바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라는 놈,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라는 놈, 주님이 다 하셨고 나는 먼지라는 놈,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그게 부러워서 아, 언제 나는 당신처럼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러고 심파극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섬김의 신앙, 그 드림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무엇으로라도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는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그래요, 당신이 다 하셨죠. 당신의 피, 당신의 십자가가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라고 그걸 그냥 우상으로 갖고 있는 거. 이 둘로 나타나요. 둘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서로들 욕하고 지랄들을 떤대니까 지금도 니네는 율법주의야, 니네는 너무 방종해 이러고 앉아있어요. 내가 보기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십자가, 그 성경, 그 성전을 섬김의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율법적 열심을 부리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우상화 시켜놓고 나는 거기서 제외시켜버리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놈들이 서로 대척점에 서갖고 니들이 잘났, 응? 잘, 내가 잘났다지? 내가 잘났다, 니가 잘났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주님이 나셨고 나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십자가, 그 주님을 섬기는데, 기념하는 데에 머물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내밖에 우상이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그 주님이 하신 일의 진리를 마음으로 알았다면 그 예수와 그의 하신 일은 섬김과 기념의 대상으로 길이길이 보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너희들이 뭐 성찬식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건 다 기억하라예요. 뭘 기념해요? 기념을 하기에는 내가 무슨 의도로 그걸 하라고 했는지 꼭 기억해라는 말이지 나를 기념해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뭘 기념해요? 그건 내가 그걸 그 내용을 진의로 알아먹었으면 즉시 두들겨 패서 파괴해야 할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그 다음에 크루오 두드려서 부수어라. 너희들이 구하고 그렇게 구해서 찾으면 너희들은 니들이 섬김의 대상으로 갖고 있던 그걸 두드려서 부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문이라고 했던 예수예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섬김의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요. 우리가 입주식 같은 거 하잖아요. 집 지어놓고. 그러면은 대목수가요. 문을 이렇게 다는데 문을 이렇게 잘라서 달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로 나무로 딱 대놓고 입주식할 때 톱으로 위로부터 이렇게 깨요. 문을.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박 밟아서 깨고 불씨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두드려서 깨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 문을 두드려서 낙하, 살해할 목적으로 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그 제라, 그 씨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알았지 이제 그럼 가서 죽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너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죠. 맞죠. 제가 알아야 할 건 그거인 거죠. 중요한 건 이 이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제라 그 후손 그 아들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바울이 당시 율법주의의 그 침공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나는 너희에게 할례를 전하던 사람이다. 할례가 뭡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스스로 자기 몸에 스티그마타, 흔적으로 남기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뭐 날카로운 메스나 이런 칼이 없기 때문에 돌을 팍 던져가지고요. 돌을 돌에다 던져서 파편이 튀잖아요. 그때 날카로운 돌 하나를 잡아서 표피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또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래갖고 그 세겜과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그 시므온하고 레위가 니네 다 할례해. 할례도 안 한 사람에게 내 동생 못 줘. 그래서 다 할례하게 만들어 놓고 둘이 가서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못 일어나가지고 제일 아플 때 사흘 때 가가지고. 그만큼 힘든 건데 난 지 8일 되는 애기들한테 그걸 행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을 들여서라도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는 변하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의지였어요, 그거요. 나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건 나쁘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할례를 그런 식으로 너에게 줬냐? 근데 이스라엘은 주구장창 그런 할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도 할례를, 율법을 전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그랬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내가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거리끼는 게 없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할례를 율법을 아니라고 하고 다니니까 십자가를 전할 때 거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율법으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포콥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을 미혹하는,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었잖아요, 그것이. 그거 계속하려면 아포콥토. 그냥 아예 자르라 그래. 이런 말이에요. 비아냥이에요. 베지 말고 아포콥토. 그럼 아예 싹둑 잘러. 이런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좋아하면 아예 잘라버려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야,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 부름 받았잖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잖아. 그걸 왜 할례만 하고 있어? 내 몸을 드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 아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거 준 거 아니냐? 이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께 네 몸 드려서 뭐 할 거야? 아, 그렇게 좋으면 잘러! 이런 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줘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푸소미죠. 먹을 것을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이런 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면, 그게 무슨 구제고, 무슨 선행이냐. 근데 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사랑으로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아니겠냐. 여러분, 생명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나라는 전귀한 존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다. 꼭 요렇게 그것도 자기 증명의 재료로 갖다 써버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같은 그냥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며 어떻게 그분이 생명을 잃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신의 자기 계시라 그랬죠. 신과 인간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포착되지 않을 때 신이에요. 근데 신이 자기를 계시하기 시작했다는 건 내가 너에게만큼은 내가 신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신의 죽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성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줬다는 게 뭘 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숨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너무 감동받지 마시라니까요. 나 같은 걸 위해 예수가 죽으셨대로 가지 말고 그분이 갖고 있던 유일한 생명, 이 세상에는 없다던 그 생명이 거기 있었는데 그 생명이
그 생명을 담은 육이 터져버리자, 언약의 기둥에서 터져버리자, 그것이 영으로 나에게 전해졌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육신이 하신 일과 그분이 육신이 하신 말이 나에게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사건으로 여겨지다가 그것이 삭제되었을 때 나에게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육인 예수가 죽는 거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지 나같이 이런 존귀한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전해서 그가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설명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참신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자기를 열심히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진리, 그 사랑, 그 은혜가 저를 구원한 거구나 라고 그의 육이, 전환자의 육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이, 내 안에 있던 생명이 그에게 나누어지는 거고 그게 나를 죽여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내가 죽도록 고생해갖고 무슨 그를 구원해내고 있다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전도한다고 뭐 그렇게 죽도록 고생들 하고 그래요? 듣다가 안 들으면 말고 그러지 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육적 공생애를 삭제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던지셨어요. 진리로 던지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건이 육적 공생애와 그 예수가 아무도 구원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삭제되어야 그것이 의미하던 진리가 영으로 침투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뭘 훌륭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 뭘 구축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냥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육이 삭제되고 그분의 공생애 전체가 그냥 삭제돼 버리고 아무도 못 구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 진리로 살아나시자 진리의 영으로 살아나시자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붙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라 씨를 심어놓고 죽으신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육을 부정당하고 그 안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역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딱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많이 하신 것 같죠?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대로 죽을 거야. 이 말할 때 딱 한 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서
깨지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담아놓은 진리가 많은 열매가 되어 씨가 되어 당신의 택한 아들들에게 들어갈 거야. 이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야. 거기서 딱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의 육체를 삭제당하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 사랑이었죠. 주님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준 것뿐이에요. 이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내려온 것처럼 나도 저희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줬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그건 이런 말이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죽음은 절대, 시체는 절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러죠. 그때 그 죽음이라는 말이 네베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스트롱 사전 있는 분들. 스스로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럼 스스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도 자기가 스스로 죽는다. 자살? 자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살을 하겠다, 스스로 죽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내 목숨을 붙들고 있는 이가 허락 안 하면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유 죽고 싶어, 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들은 다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그 호흡을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허락해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자는 누구?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데리고 왜 빌라도에게 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죽일 권한이 없었죠.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빌라도는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정치범이 아닌데?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 나한테 얘기해. 네가 죄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놔줄게.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럼 빌라도는 죽일 마음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아, 이 육은 이것 자체로 가치가 아닌 거구나 라고 알았을 때 그걸 스스로 죽는다 그래요. 근데 자살이라는 건 이 육이 너무 가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줘서 죽는 걸 자살이라 그래요. 그건 스스로 죽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죽는 건 이 육신이라는 건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거구나.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알면 그때는 이거와 상관없이 되죠. 그걸 스스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도 그 맏아들인 예수와 똑같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지, 이건 아니지. 이것이 생산해내는 걸 하나님이 무슨 기쁨으로 받으셔. 라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 죽은 이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예수를 통하여 니들이 그게 뭔지를 알았다면 그 스스로 죽은 그거는 이제 버리고 돌아서서 그 사랑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걸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죽은 거, 그 네베라는 만지지도 말아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단어를 그런 걸 갖다 썼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 죽어. 진리를 전하면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야. 이게 다 그런 얘기라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냥 목숨도 버리고 뭐 희생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언약의 기둥에서 당신의 육과 생애를 삭제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죠. 율법으로 오신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남편입니다. 죽어야 하는 남편, 죽기 위해 오신 남편. 그런데 그 신랑이 죽고 새로운 신랑이 오는데 그 새로운 신랑은 불의 혀처럼 오시는 혀, 통, 말이라는 신랑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라는 신랑이라니까요. 새 신랑은. 그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신랑, 두 번째 신랑. 제가 수요일 날 그 새 떡,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그 떡, 그거를 밑에서 새 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그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이라는 개념은 연합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에요. 신랑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과부, 당시 고대 시대의 과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을. 그 군에 네케바죠. 그죠? 그에게, 신부에게 꼭 필요한 그 반쪽 부분, 그 반쪽 부분, 그 분깃, 기업, 그곳의 의미로 동원된 게 신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주일 시간에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을 하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이거는 남성 단수로 써버려요. 근데 이 하 아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럴 때는 자칼이라는 말하고 네케바라는 말을 써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 남성이고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남성 단수로 써버려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자칼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씨, 이싸 이렇게 쓰거든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할 때는. 근데 꼭 거기서만 자칼, 여섯째 남편, 네케바 이렇게 남편, 아내 이런 개념으로 써버려요. 그래놓고는 요거는 합쳐져서 하나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이라는 걸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배우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가정에서는 항상 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에하드예요. 그게 통일, 하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네케바라는 그릇이 자칼이라는 요 내용을
받게 되면요. 요렇게 돼요. 요게 네케바고요. 요게 자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딱 맞물리게 되면 하나로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요철처럼. 그래가지고 요게 반, 요게 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자칼, 요게 네케바 이렇게 돼야 비로소 하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반씩 나눠져 버리면 요거를 성경이 독처라 그래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죠. 그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도 뭐냐면은 로 토브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하지 않다, 악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악. 그러면 요렇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관계없이 그냥 홀로 있어버리면 인간은 물론 악이지만 하나님도 악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 신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둘이 하나가 되면 요 남편이 요렇게 아내에게 가서 요 아내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신랑을 성경은 또 부모라고도 써요. 이게 다 그냥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그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낳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고 전부 나를 낳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마찬가지야, 다. 나를 낳아주는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야죠. 공경해야죠. 자랑해야죠.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신랑이 신부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존재가 아들이 돼요. 비로소 그에게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서 아들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에 의해 신부가 아들로 탄생하는 거죠. 따라서 신랑은 그 여자를 아들로 만드는 반쪽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리고 그걸 부모라고도 하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얘기네요. 그죠? 그건 하나님과 교회, 우리의 이야기래요. 그게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아들로, 생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 결혼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신랑과 신부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옮긴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자부 이쉬 에트 아부 에트 엠 다바크 이사하야 바사르 에하데. 여러분, 요걸 제가 그 써놓은 건데, 그 다바크라는 요 말이요. 악요, 본드로 쫙 붙여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떠나요. 이 떠나다는 말, 이 말도 용서라는 말이 있어. 남자가 용서를 하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에트. 아부, 아버지예요. at m, m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전치사, at. 아버지와 어머니로 ish, 여자에게 가서 딱 붙어버려요.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딱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사르 에하드. 에하드는 우리 창세기의 첫째 날에서 배웠죠. 에하드가 뭐라 했어요? 첫째 날이. 통일, 연합,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에하드가. 그게 연합이야.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뭐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와 한몸이 되니까 절대 시댁에는 가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떠났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오셔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새 언약을. 그죠? 어머니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 계신 그걸 또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내가 이게 뭐랬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 이걸 아버지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안에 가져 하나님의 집이 되면 내가 또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난 또 아버지가 되어서 누군가를 또 낳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그 말씀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 맏아들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최고의 아들,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아들 이런 말이 아니라 맏이, 첫째 건 항상 그 나머지 것들의 대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이 진짜, 강세는 거기에 있어요. 그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아들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존경받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찬송을 받는 자가 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의 기둥에서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나를 아들로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부모. 진짜 생명으로 낳는 거. 그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진리란 시를 가진 이들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그걸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 엉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는 아들로 낳아져라. 그 말을 십계명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어머니 아부와 엠 아버 어머니 공경해라. 나타내라. 영화롭게 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독사하죠.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 카바드. 영화롭게 해. 너를 낳은 그 말씀 그걸 드러내. 나타내. 이런 말. 자랑해.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나타내는 게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생명이라 그랬죠. 땅에서의 너희들의 진짜 생명이야. 이런 말이에요. 땅 많이 준다는 게 아니 장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요즘 수명이 점점 길어져 갖고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파고 파고다고 원에만 그냥 전부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게 생명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흘려주는 그 생명을 흘려주는 게 그게 내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땅에서의 네 생명이야. 유일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생명은 그거밖에 없어. 이런 말이야.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 큐리오스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라. 너희를 낳은 그 부모,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안에서의 최고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은 전부 이리로 수렴된다는 거죠.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선이야.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의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런데 그걸 율법으로 전해주면 아비라는 작자들이 그게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주의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짐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고르반이라는 걸 예로 들어서 그러한 율법과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유전이 파라도시스, 전통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 율법. 그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떡 먹을 때 손 씻어라는 율법에 있습니다. 왜요? 그 떡을 먹을 때 너희들이 깨끗해져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떡 못 먹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준 건데 얘네들은 손만 씻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들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냐? 그게 너희들 낳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열심히 그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건 부모 회방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라사대,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가 드려서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내가 드리기만 하면 그게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갑자기 떡 먹을 때 손 씻는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까지 왜 오겠냐고요. 이게 율법의 이야기를 갖고 주님이 그건 진리로 이해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드려버리는 걸로, 너희들의 손이나 씻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너희들은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더 이상 그게 말씀의 전부지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죽은 몫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보세요. 사람의 계명, 율법이지 뭐예요, 이게. 도덕 윤리. 이걸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헛되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으냐.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들어 그리고 깨달아. 이렇게 듣고 깨달아. 손만 씻지 말고. 그렇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아들로 낳아주는 부모로서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한 그 상태를 의라고 하고 그 부모를 자랑하고 전해주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 독사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울타리를 미리 쳐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프로, 이전이라는 전치사와 그 호리조라는 동사의 합성어거든요. 그 호리조가 울타리를 치다, 뭐 결정짓다, 경계짓다, 경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경내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재건한 게 성전 아닙니다. 성벽이에요. 성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쳐놓고 이 밖은 이방, 물론 상징적인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이것부터 그냥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이 울타리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놓고는 이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들어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라, 들어가라, 별 똑같은 데인데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의롭다 하신다 그러죠? 예? 네? 그럼 의롭다가 뭐예요? 의롭게 하다. 디카이오가 의롭게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동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의롭다 하시다라는 이 말을 명사로 쓰면 디카이오스예요. 근데 헬라에서는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항상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라고도 쓰지만 공의, 뭐 의 이렇게 쓰는데 그 의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나? 지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나? 이렇게 좌와 우가 없이 그냥 이거와 무관한 자로 똑바로 서버리면 선과 악 이런 거와 관계없이 똑바로 서면 그냥 그걸 의라 그래요. 그걸 의. 그리고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의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니카이오스 그러면 이걸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걸 의라 그래요.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의인. 이게 디카이오스가 의이니까. 요 의와 연합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 디카이오스, 이 의를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갖게 돼요. 선, 악, 좌, 우, 죄, 뭐 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되어버리면 그를 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니카이오수네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 의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개역성경은. 이 수네는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나잖아요. 그 상태를 니카이오수네라 그래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니카이오, 의롭게 해버리시면 그 의롭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디카이오스, 의를 집어넣으시는 건데 그 의가 뭐냐면 말씀으로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되어버린 그 똑바로 위에 서 있는 그거,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갖게 되면 내가 디카이오스네,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게 나타내는 걸 영광.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은 당연히 영화롭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그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다.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욕을 부정, 삭제당하고 그 진리,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다 과거 시제예요.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번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고 하면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조금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너보다는 많이 아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니? 진짜 제대로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돼요. 대신에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거는 치하를 해줘야죠. 고생했다고. 너무 물러봐갖고 말이죠. 이렇게 목사의 권위가 너무 없어, 이 교회는. 자, 그 영광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대단원의 결론을 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영광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것과
그 진리의 말씀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부인되는 그 자기 육신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사조예요. 영광을 드러내다. 영화롭게 되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아노된 위로 다시 난 것은 썩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그리고는 그걸 씨라 그래요. 씨. 너희에게 씨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그 말씀이 씨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이래요? 풀이 내가 풀이래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 놓고는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씨인데 그 씨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의 육신이 마르고 너희의 꽃이 떨어진다 그래요. 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스스로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죽다. 그럼 그 꽃은 당연히 누구? 나에게 붙은 예수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경은요. 풀이라는 개념을 씨가 없음이라는 뜻을 써요. 진짜 풀이 씨가 없나요? 잔디도 씨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개념을 성경이 동원해서 써버려요. 풀, 씨가 없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풀은 우리라 그래요. 그죠? 육신이다. 그럼 내가 풀이면 나는 씨가 없네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풀이 씨를 갖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잎사귀가 나고 이제 파릇파릇 나무가 살아납니다. 근데 씨가 생기려면, 열매가 생기려면 꽃이 피어야 되죠.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씨가 생기려면 반드시 꽃이 있어야 돼. 근데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의 꽃이라 그래요. 사실 샤론의 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어요. 구절은. 근데 이 들이 샤론이니까 그러니까 샤론스톤은 들의 돌이에요. 하여튼 머리가 돌이 됐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그렇게 반석이라고 진 건가? 광야의 돌? 그러니까 그 꽃이 들이라는 거는 물이 없고 씨가 없는 곳이다라는 또 상징이니까 이 꽃이 이 풀에 와서 붙는 거죠.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갖고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때까지 좀 참아보세요. 꽃이 풀에 붙어버리면 당연히 씨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씨는 반드시 꽃이 떨어져야 돼요. 스스로 떨어지게 돼요. 떨어져야 씨가 생기고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성경이 뭘로 설명해 주냐면 무화과로 설명해 주세요. 무화과라는 건 꽃도 아닌 것이 과일도 아닌 것이란 뜻이에요. 꽃이 없이 과일만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무화과라는 건 그 열매가 그 자체가 꽃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의 대표로 무화과가 씌인 거예요. 그 안에 그 바삭바삭 씹히는 게 수술, 꽃 암술 수술의 수술 머리란 말이에요. 수술을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그냥 심어놓으면 지만 커져요. 이만하게.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 나누기 싫어하고 지만 커지는 거. 지만을 위해서 하는 거. 무화과예요. 그게. 꺾꼬지로 항상 번식을 시켜줘야 돼요. 누군가의 손이 닿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씨도 없고
꽃도 없는 것이 열매인 척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는 동산에 나무가 있었다 그래놓고 그걸 단수로 써버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뉘앙스로 생명나무 선악과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수풀 림자를 나무 두 개를 쓴단 말이죠. 선악과 생명나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나무 하나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따먹었겠지. 아담과 하와가요. 그죠? 그걸 따먹고 금방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탄핵한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옷이라도 입혀놓아야지. 이렇게. 그게 선악 구조 속에서의 아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띠예요. 띠 원래. 진리의 띠를 지들이 마음대로 해입었다. 치마를 해입었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 나무 뒤로 숨었다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선악과라는 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고작 그거의 잎사귀로 니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할 텐데 그것으로 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도 없고 열매도 못 맺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으시고 내가 너에게서 반드시 내가 포도송이를 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는 것도 이상한데 내가 기다린다. 열매를 따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에 꽃이 갖다 붙어 그것이 떨어지면 다른 말로 우리가 진짜 씨를 받게 되면 그의 수는 떨어지는 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늘 만개에 피어 있으면 안 돼. 그건 조화예요. 인간들이 조작해낸 예수. 근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에서 지우는 걸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늘 살려놓는다니까? 그럼 그분은 여러분에게 안 죽은 예수예요. 그러면 늘 여러분은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고 아니면 거기다 그냥 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다 하셨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광이 모든 영광, 사람의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이 꽃 같아. 그런다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 심고 떨어져 죽으란 뜻이.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독사조 영광이란 뜻입니다. 제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표정. 희망사항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결론을 맺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떨어지는 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활짝 핀 만개한 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이렇게들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잘게 부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